네,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전반기 선수 열산 타자편에 이어서 이 투수편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수편은 굉장히 또 제가 정리를 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상편, 하편, 타자편과 마찬가지로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편 모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기록. 히든 스탯 해당 선수의 전반기 최고의 순간과 선수 평가, 타자 평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선수 평점은 주관적이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나의 기준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뭐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켈리부터 임찬규까지 전반기에 최다 이닝을 한 투수들 15명을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LG 트윈스 전반기에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선수는 바로 KC 켈리였습니다. 켈리가 그동안 페이스도 안 좋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전반기에 최다 이닝을 소화한 선발 투수였다는 점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켈리가 뭐 오락가락 하는 일도 있었고 하지만 네, 그러면서 86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평균자책점은 3.56이었습니다. 5승 4패를 기록을 했고요. 이 WHIP가 1.33, 피안타율은 2할 5푼 5리, WAR은 1.78. 뭐 그래도 이 선발 치고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켈리는. 그래서 켈리의 히든 스탯을 보면은 저는 뭐 구속이 조금 떨어졌다 혹은 뭐가 계속 안 맞는다 이 스탯들보다도 가장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는 스탯은 9이닝당 볼넷 허용이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지난해는 9이닝당 평균 2.08개였다면 올 시즌에는 3.24개로 거의 뭐 이닝당 볼넷이 하나가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올해 좀 많은 볼넷을 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거기서 좀 흔들리는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홈 경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2.04의 평균자책점, 원정 경기에서는 6.00, 좀 차이가 있죠. 최고의 순간은 또 삼성전 5월 17일 기억나시죠?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에 켈리가 삼성 타자들을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었죠. 근데 이제 9회에 역전을 당하면서 팀이 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켈리는 저는 B를 주고 싶어요. 이게 켈리가 지난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1선발로서 활약을 한 거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활약이 좀 저조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앞에 수아레즈가 있고 켈리는 2선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면은 지난해 윌슨보다는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켈리가 이제 더워지면 한번 페이스 올라오면 안 내려가니까 이 무더운 날씨와 함께 8월부터 승수를 좀 쌓아서 3년 연속 10승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 선수는 역시 외국인 에이스죠. LG 트윈스의 앤드류 수아레즈입니다. 얼굴 본 지가 꽤 돼서 빨리 보고 싶은데 15경기 7승 2패고요. 84와 3분의 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56이었습니다. WAR LG 트윈스 투수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이 윌슨에서 수아레즈로 외국인을 교체한 것은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스탯을 보면은 수아레즈도 잠실 경기 8경기를 나왔는데요. 4승 1패 2.23의 평균자책점으로 넓은 홈구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피칭이 돋보였고요. 득점권에서 POPS가 0.487이었습니다. 뭐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나 피안타율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 나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실점이 적었다는 건 역시 득점권에 상당히 강했다. 득점권에서 피홈런이 하나도 없었고요. 최고의 순간은 역시 4월 11일 홈첫 경기에서 이 잠실 SSG전 네, 8이닝 무실점. 네, 홈팬들에게 아주 즐거움을 선사했던 앤드류 수아레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 평가와 후반기 기대치를 보면은 뭐 평점은 역시 A+죠. 네, 우리도 특급 자완 에이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리그에 자완 투수가 이제 많지 않은데 그래서 좀 희소성이 있는 거죠. 수아레즈 활약은. 수아레즈 후반기 목표는 15승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좌완 선수가 이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15승을 달성한 케이스는 95년도, 제가 태어난 연도에 이상훈 해설위원 이후에 수아레즈가 올 시즌 달성하면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아레즈가 한번 기록을 또 달성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만나볼 투수는 정찬원 선수입니다. 올 시즌 12경기 모두 선발로 나왔고요. 6승 2패 4.03. 뭐 국내 선발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던 정찬원 선수인데 이제 피안타율이 조금 높았던 게 흠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찬원 선수는 오히려 주말에 등판했을 때 충분히 쉬고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주중에 등판했을 때 평균 자책점이 조금 높았습니다만 크게 뭐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찬원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중간에 이제 투구폼을 읽혀서 조금 평균 자책점이나 세부적인 스탯이 올라간 게 있는데, 후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함으로써 정찬원 선수가 나올 때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예, 개인의 성적과 팀 성적이 모두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6월에는 승리 요정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정찬원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서 전승을 거뒀고요. 최고의 순간은 4월 27일 잠실 롯데전에서 6이닝 무실점 5개의 탈삼진으로 좋은 피칭을 보여줬던 정찬원 선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찬원 선수한테 저는 B+를 주고 싶어요. 활약만 보면은 B지만 정찬원 선수가 투수 조장으로서 또 실질적 리더인 차우찬 선수가 긴 시간 공백을 가진 거에 비해서 정찬원 선수가 더그아웃에서도 젊은 투수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본인의 성적도 나름 챙겼기 때문에 B+를 주고 싶고요. 정찬원이 없었더라면 선발진은 더 무너졌겠죠. 네, 정찬원 선수 뭐 이민호, 임찬규, 차우찬 이런 선수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을 지켜준 것만 해도 아주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제 데뷔 첫 10승에 도전하는데 4승이 남았습니다. 차근차근 정찬원 선수 하던 대로 해서 일주에 1승씩만 딱 걷어서, 네, 한달 안에 그냥 완성 지읍시다. 네, 정찬원 선수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투수는 정찬원 선수의 영혼의 파트너죠. 이민호 선수입니다. 4승 5패를 기록을 했고요. 한 경기는 불펜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4.63입니다. 이민호 선수를 보면은 WHIP, 피안타율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평균 자책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높거든요. 네, 기록도 4승 5패면 패가 더 많기도 하고,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해서 찾아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9이닝당 삼진, 9이닝당 볼넷 개수는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득점권에서 흔들렸던 게 지난해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진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POPS가 0.681인데 비해서 득점권에서의 POPS는 1.104였고요. 피홈런을 무려 3개나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득점권 피홈런은 역시 치명타다, 대량 실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최고의 순간은 6월 4일 기아전 6이닝 1실점 비자책점. 정찬원 선수가 뭐 한화전에서도 좋은 모습, 삼성전에서도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경기를 꼽았던 이유는 이 경기에서 이민호 선수가 체인지업도 던지고 커브도 많이 던지고 슬라이더, 포심 패스트볼과 함께 포피치로 나선 경기였어요. 이 변화구에 비중을 많이 둔 경기였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사실은 이 이후에 역전을 당해서 승리는 못 챙겼지만, 요 경기처럼 이 다양한 구종을 던지면서 상대 타자를 완벽히 틀어막는 이민호 선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서 6월 4일 기아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 평점은 C+입니다. 비율 스탯은 좋아요. 앞서 말했듯이 9이닝당 볼넷이나 삼진, WHIP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결국에는 꾸준함. 네, 한번 위기를 겪었을 때 흔들림. 그리고 이 실점을 한 이후에 또 타자들이 조금 타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관리가 잘안 되면서 대량 실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임노 선수가 나이가 어린 투수라는 거를 감안해야겠죠. 좀더 경험이 쌓이고 이제 또 많은 선수들의 조언과 여러 가지로 1군에서 많이 이런 경기 저런 경기 다 겪으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뭐 임노 선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린 투수니까. 그리고 이제 팀에 다른 선발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아, 내가 꼭 이겨야지라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한 경기 집중해서, 네, 타자들을 잘 승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민호 선수가 6승 남았거든요, 10승에. 10승을 하게 된다면 LG 트윈스 최연소 10승 투수의 이름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이정용 선수입니다. 이정용 선수 34경기 모두 불펜으로 나왔고요. 송은범 선수와 함께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선수예요, 이정용 선수는. 그러면서 이 36과 3분의 2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불펜 투수 중에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평균 자책점은 3.44. 뭐 지난해 이정용 선수가 이제 수술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을 올해 보이면서 이정용 선수가 이제 빠질 수는 없는 계투에서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이정용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나 했더니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이요, 143.1km에서 147.2km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4km 정도가 상승을 했죠. 이정용 선수의
호심 패스트볼은 이미 뭐 RPM 수, 회전수가 굉장히 높은 패스트볼인데 거기에 평균 구속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더 구종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지난해 그래서 땅볼 뜬공 비율이 0.36이었다가 올 시즌에는 0.95로 땅볼 유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정용 선수의 공을 때렸을 때 외야로 공이 나가기보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야 그라운드 볼로 유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고의 순간은 6월 2일 KT전 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던 이 경기가 정찬원 선수가 강판을 당하고 나선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정용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승의 발판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정용 선수의 선수 평점은 B입니다. 송은범 선수와 함께 불펜에서 가장 고생했던 이정용이었어요. 사실은 초반에 좀 많이 흔들리고 이제 공을 잘 뿌리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불안한 모습으로 이제 추격조로 계속 나오다가 이제 점점 감을 찾으면서 5월 23일 SSG전부터 6월 19일 기아전까지는 연속 무실점 행진을 기록하는 등 필승조로 역할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정용 선수 좋은 쪽으로 거듭이 나고 있고 이제 후반기에는 완벽한 필승조의 모습으로 또 이정용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이정용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완벽하게 던질 필요는 없다. 본인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인 패스트볼 위주로 시원시원하게 던져도 타자들이 잘 치지를 못한다. 너무 막 변화구를 던져서 타자들을 어떻게 멋있게 잡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빠른 볼로 그냥 쭉 가주면 됩니다. 이정용 선수. 자, 그리고 이제 고생 듀오 중에 또 가장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송은범 선수 전반기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33경기 모두 불펜으로 나왔고요. 35와 3분의 2이닝, 2승 2패 4홀드, 평균자책점은 4.29였습니다. WAR은 0.38이었고요. WHIP는 1.32. 뭐 세부적인 스탯을 보면 송은범 선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은범 선수의 히든 스탯 중에 가장 눈여겨볼 스탯은 9이닝당 피홈런이 0.25개. 올 시즌 피홈런이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 그 하나의 주인공은 초반에 최정 선수한테 맞은 이후에는 피홈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송은범 선수가 불펜 전환 이후에 거의 뭐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볼수 있는 시즌은 투심을 장착한 2018 시즌이었습니다. 2018 시즌에는 9이닝당 피홈런이 0.23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그와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송은범 선수가 올해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송은범 선수도 별명이 이제 하나 생겨야겠죠. 홈은범. 네, 그래서 홈 경기, 원정 경기 좀 차이가 있는데 원정 경기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최고의 순간은 5월 19일 대역전승 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고우석도 아끼고 무실점 9원승을 따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범 선수의 평점은 B입니다. 네, 투수진의 맏형으로서 또 너무나 고마운 선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송범 선수가 몸이 빨리 풀리기 때문에 선발진이 조기 강판을 하거나 변수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호출받을 수 있는 선수가 송범 선수고 뭐한 이닝만 던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회잘 막아놓고 멀티 이닝까지 소화를 하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송범 선수는 기록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욕할 수가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뭐 함덕주라든지 임정우, 가세할 선수들이 많습니다. 최동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송은범 선수의 이닝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은범 선수는 더 좋은 퍼포먼스로 또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파트 1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수는 이상경 선수입니다. 11경기 7번의 선발 등판, 1승 1패 35이닝을 던지면서 선발 불펜을 좀 오고 갔죠. 그러면서 3.86. 이 선수는 원래 올해 상무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상무 탈락이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피안타율도 2할 3푼 6리였고요. WAR은 0.44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스탯은 이상형 선수가 이제 김재성 선수와 나오는 경기가 더 많았는데 평균자책점이 3.20이었어요. 심지어 유광단보다 이더 많은 이닝을 호흡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김재성 선수와의 호흡이 좀 맞지 않았나 싶고요. 5월 26일 사직 롯데전 선발로 나서서 저는 이날 선발승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5이닝 3실점 거뒀던 경기를 최고의 순간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상경 선수는 C+인데 이 이상경 선수의 장점인 익스텐션과 점점 더 안정되어 가고 있는 제구력. 이게 올 시즌 이상경 선수의 호투에 좀 비결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데뷔 첫 승은 불펜으로 나와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제 목표는 데뷔 첫 선발승과 선발 로테이션 고정 합류되는 걸 목표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경 선수까지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상 바로 올라오는 파트 2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